지난주에 강 과장님이랑 상암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에 가서 영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 예약을 하면 무료로 영화를 대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강 과장님께서는 DVD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 가면 DVD, 블루레이, 그리고 4K 블루레이까지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볼륨을 크게 올릴 순 없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좀 즐겨야 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볼륨을 10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중에 구하기 힘든 작품들, 그리고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 보고 난 영화들 같은 좀 희귀한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릴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네마테크라고 그래서 지하에 시네마테크 쿠파가 있어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발굴 복원 그리고 재창조라는 주제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외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감독판으로 파트 1, 파트 2로 전편을 나눠서 상영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5월 4일 날에는 감독님이 GV 행사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아, 좀 알았으면 전해서 갈 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영화에 관심 있으시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인디 영화도 많이 상영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시네마테크에서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블루레이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날 가서 장선우 감독님의 우묵배미의 사랑이란 블루레이랑 오발탄 블루레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때는 영화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하는 시네마테크가 있고요. 여기에서 틀어주는 영화는 무료입니다. 이용 안내를 보시면 자, 현장에서도 표를 예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예매를 하고 있는데 좌석 할당이 홈페이지에서 좌석 할당이 50%고 이 홈페이지 예매가 마감이 되면 빨리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한국영화박물관이 있어요. 지금은 고 신성일 배우의 회고전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국 영화의 역사를 섹션별로 정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가 이용을 했던 영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의 시나리오들도 있어서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좀 멀어서 이렇게 가기 힘드신 경우에는 유튜브에 한국 고전 영화를 복원한 작품들을 이렇게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61년 오발탄 제가 구매한 블루레이도 여기 복원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랑 같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화 관련된 모임을 가지니까 즐거웠고요. 저도 좀 추억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강 과장님께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김에 저도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